아시아나항공 이사회가 화물 사업 매각과 관련해서 결론을 내지 못한 가운데 늦어도 11월 2일 회의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전날 이사회를 열고 7시간에 걸쳐서 대한항공과의 기업 결합 심사와 관련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제출한 대한항공의 시정 조치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검토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전날 이사회에서는 합병을 위해 화물사업 매각에 찬성하는 측과 매각 시 주주들에 대한 배임 소실을 우려하는 반대 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시아나항공은 정확한 재개 날짜는 밝히지 않았으나 항공업계에서는 대한항공이 EU 집행위의 시정 조치안을 제출하는 일정 등을 고려하면 11월 2일 오전까지는 회의를 재개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전했습니다.